왜 내가 사기만 하면 왜 이렇게 떡락하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가자.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예전에도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갤럭시의 강력한 장점이 블락을 설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해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갤럭시로 넘어왔을 때 블락을 한번 맛본다면 그 편리함 때문에 다시 아이폰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갤럭시의 킬러 기능이죠. 근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PC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블락처럼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워토이즈입니다. 제가 아마 2020년 5월에 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접했는데 처음에 보자마자 든 생각은 그 맥 OS에 있는 스포트라이트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비슷한 기능이었지만 점점 더 많이 추가되면서 이제는 더 편리한 기능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업의 능률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이죠. 먼저 설치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파워 토이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금은 아직까지 공식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GitHub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지에서 이것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버전은 0.35.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파워 토이즈 셋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끝나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여기 파워 토이즈라는 이게 있고 이것을 클릭해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얘를 사용하면서 편리했던 기능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펜시 존. 이것은 쉽게 말해 창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기본적인 윈도우 창 조절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특히 모니터의 화면이 크면 클수록 해상도가 더 큰 모니터를 쓸수록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먼저 레이아웃 편집기 시작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먼저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3열로 썼는데 지금은 이제 우선순위표 이렇게 해서 쓰고 있거든요. 대충 이제 레이아웃을 하나 선택을 했다. 이제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창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내가 설정한 레이아웃에 맞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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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던지면 이 크기로 들어가고 다시 여기 던지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창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도 커스텀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화살표로 재정의해서 하는 이것을 켜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방향 키에 따라서 내가 설정한 레이아웃대로 정렬 해줄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원래 있는 것을 써도 되지만 사용자 지정으로 새롭게 레이아웃을 만들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기능이 LG나 삼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비슷한 기능을 쓸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제조사의 모니터를 써야만 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면 거의 이제 대부분의 모니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여기 보면 커스텀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나머지는 입맛대로 사용하면 되고 저는 꼭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보통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창 크기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맞추기를 해제할 때 창의 원래 크기로 복원 이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하면 내가 원래 쓰고 있던 창의 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레이아웃은 듀얼 모니터를 쓰게 되면 각각의 레이아웃을 설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기능입니다. 특히 세로로 모니터를 돌려서 피벗해서 쓰게 된다면 이 창 크기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때도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컬러 피커. 요거는 디자이너분들, 저같이 크리에이터분들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이게 뭐냐면 윈도우 시프트 C를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현재의 컬러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알기 전까지는 스크린샷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가서 다시 컬러를 찍어서 색을 알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냥 윈도우 시프트 C를 누르면 바로 컬러값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클릭하면 더 자세한 컬러값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좀 바꿔서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컬러 피커 전용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을 한번 클릭하면 요게 클립보드에 복사되게 됩니다. 복사된 값을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내가 찍었던 컬러값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상에서도 내가 컬러값을 알고 싶다, 만약에 색 이름까지 하게 되면 윈도우 Shift C를 누르고 제 왼쪽 뺨은 라이트 오렌지, 오른쪽 뺨은 로즈, 컬러값을 찾기 아주 좋아요. 네. 아니 시리도 좋아하잖아. 세 번째는 이미지 리사이즈. 의외로 많이 쓰진 않지만 의외로 있으면 편한.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데 용량이 크다, 사이즈를 줄여라 이러한 창이 나올 때 이제 이때 또 포토샵을 켜거나 뭐 RC를 받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만 얘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사진이 있다면 오른쪽 클릭해서 그림 크기 조절
요것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크기를 선택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커스텀에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저장해줄 수 있고, 인코딩에 보면 내가 원하는 확장자 파일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품질 수준 이러한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 리네임. 이것도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원래 많이 이용했지만 이제는 요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특히 내가 여행을 가거나 스마트폰에서 사진이 쌓여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 오른쪽 클릭해서 파워 리네임을 누르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꿀 내용,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 놀러간 사진이다. 제주도. 이런 식으로 뒤에는 사라지지 않고 검색 대상을 이렇게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얘는 좀 단점이 많기는 해요. 왜냐면 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뒤에 추가하거나 앞에 추가하는 기능이 잘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얘는 아직까지 좀 많이 한정적으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아쉬운 기능이다.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파워 토이즈 런. 이거는 맥 OS에 있는 스포트라이트와 거의 비슷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Alt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이제 검색할 때 좀 많이 편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에서 뭐 LG에 대해서 검색한다. 전자 모바일. 볼 수도 있고, 계산기를 쓸 때도 편한 게 예를 들어서 100 플러스 20 곱하기 3 이러한 것도 한 번에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맥에 비해서는 좀 강력하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맥에서는 환율을 계산할 때도 100달러 바로 환율을 계산해서 보여주거든요. 플러그인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는 맥에 비해서는 많이 빈약해서 업데이트, 더 많은 기능들이 지원된다면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키보드 매니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자체에서 키를 다시 리맵핑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맥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이 컨트롤 키가 조금 이제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키를 누르고 여기서 Alt를 커맨드로 이렇게 바꾸면 맥처럼 키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노트북에서는 펑션 키가 있잖아요. 요것의 위치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은 아직까지 펑션 키는 리맵핑 해줄 수 없습니다. 펑션 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키를 리맵핑 해줄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식 지원, 기본 탑재된 윈도우의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버그들이 있고 아직까지 빈약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제가 쓰면서 정말 유용했던 것은 펜시 존, 컬러 피커, 그리고 이미지 리사이즈. 이 정도는 정말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좀 많이 더 편리한 기능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갤럭시에서도 굴락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금만큼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듯이, 아마 윈도우에 있는 이 파워 토이즈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많은 피드백이 있다면 기본 기능으로 훨씬 더 많은 유용한 기능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이 프로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른 PC에 가서도 설정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도 관리할 수 있는 백업 기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윈도우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윈도우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펜시 존, 요거는 듀얼 모니터 이상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짜 꿀같은 기능이에요. 파워 토이즈 진짜 좋은데, 다른 건 몰라도 펜시 존, 요거는 모니터 진짜 크게 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고, 컬러 피커도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되게 좋고, 솔직히 다른 건 아직까지 기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기능은 윈도우의 메인 기능으로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펜시 존 요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나머지는 약간 이제 맥을 좀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지만, 얘는 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오히려 저는 맥에서 이와 비슷한 기능을 유료로 이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와, 펜시존은 한번 꼭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